밖에 안 되니까 뭐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8이 될수 있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두 개를 곱하고 이 중에서 얘랑 얘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2랑 6이랑 또 6이는 나중에 순서 맞춰주면 되는 것 같고 4, 4 그러면 2가 될수 있는 경우는 밑에 다시 적을까? 2가 되려 그러면 1, 2. 그다음에 6이 될수 있는 것은 3이 될수 있는 것은 1, 3. 2로. 4가 되는 경우는 여긴 좀 많네. 1, 4가 될 수도 있고, 1, 4가 될 수도 있고. 크게 형태는 이거 생각해 주면 되겠네. 그러면 얘부터 한번 따져보자.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이 둘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겠지. 여기가 2, 3이 되고 1, 2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. 그다음 얘 둘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랑 얘 둘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까지. 그러면 우선 F1, F2가 여기에 되는 경우, F3, 4가 이렇게 되는 경우, 그럼 F1, F2가 1, 2가 되는 경우는 얘가 F1이냐, 얘가 F2냐? 좌우부터 먼저 결정할까? 좌우 두 가지. 요 밑줄에 대한. 그 다음에 1, 2에 대한 거, F1, F2에 대한 거, 1, 2냐, 2, 1이냐 두 가지. 그 다음에 F3, F4 얘도 두 가지. 그러면 얘는 8가지. 1, 2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좌우 결정. 마찬가지로 F1, F2 두 가지. 다음에 F3, 4두 가지. 아, 여기 그게 빠졌네. 1, 2, 3, 4만 언급이 되는데 5는 어디로 가는지 말이 없지.
좌우 구별이 없잖아. 좌우는 생각 안 해도 되고. 뭐가 되든 둘다 1사일 테니까. 그렇다면 F1, F2만 결정하면 되겠네. 하는 김에 얘를 먼저. 이따 순서대로 해보자. 좌우는 의미가 있지. 그래서 얘는 좌우는 두 가지인데 얘가 구별이 안 되잖아. 그래서 F1, F2는 1. 3사는 2, 5가지 20. 좌우 구별 안 되지. 얘들 둘다 구별 안 되지. 둘다 2로 무조건 가야 돼. 3, 4도 구별 안 돼. F5만 아무 때나 가도 돼. 다다 하니까 125.